네, 안녕하세요. 더 공시의 김손입니다. 아, 갑자기 목이 쉬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유상증자 했잖아요. 한두 번에 걸쳐서 유상증자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요 다음 시간까지 해서 그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한 유상증자 그 잠깐만 복습을 할게요. 증자라고 하는 거는 그 자본금의 증가라고 했죠, 그죠? 자본금의 증가다. 근데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신주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신주를 발행을 해야지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주 대가가 회사로 유입되면 이걸 유상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주 대가로는 가장 흔한 거는 뭐 현금이죠.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현금을 납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물을 납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주주 배정 증자에서 현물을 납입하는 경우는 없고 이제 삼자 배정할 때 현물,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부동산, 또 갖고 있는 주식, 또 이제 무형자산 같은 거, 상표권이나 특허권 같은 거 이런 것을 현물로 납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자 전환 유상 증자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회사가 금융기관에 갚아야 될 그 채무만큼 신주를 발행을 해주고 채무는 삭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거, 출자 전환.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이 증가하죠. 신주를 발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신주 대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본, 즉 다시 말해서 자본 총계는 증가한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무상증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주를 발행을 하면 자본금이 증가를 하죠. 그런데 회사로 유입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영어로 nothing.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 총계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주를 발행을 해서 자본금은 증가하는데 자본 총계에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신주를 발행하여서 자본금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근거, 재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회사의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본금이 10만 원이고 잉여금이 30만 원, 그러면 자본 총계는 이렇게 40만 원이 되죠. 자, 이 회사가 무상증자를 한다. 그래서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을 10주를 무상으로 발행을 한다. 그러면 5천 원 곱하기 10주 해서 5만 원의 자본금 증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면, 자, 자본금은 원래 10만 원에서 신주를 10주를 발행했으니까 5만 원만큼 증가해서 15만 원이 되고, 자, 잉여금은 30만 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30만 원하고 여기 15만 원을 더하면 45만 원이 돼야 되죠. 근데 무상증자는 회사로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본 총계에서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죠, 그죠? 자본금 15만 원하고 여기 잉여금 30만 원 더하면 45만 원이 돼야 되는데, 무상증자는 회사로 유입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본 총계는 변하면 안 된다. 이게 숫자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밑에처럼, 자, 잉여금 30만 원에서 5만 원을 빼서 이것을 자본금으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잉여금은 30만 원에서 5만 원이 빠져서 25만 원이 되고, 잉여금에서 빠져나온 5만 원이 자본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10만 원에서 5만 원이 증가해서 15만 원. 그렇게 해서 잉여금은 25만 원이 되고 자본금은 15만 원이 돼서 자본 총계는 40만 원.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란 말이죠. 네. 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신경 써서 그렸습니다. 이거. 네. 자, 여기 자본 총계라고 하는 지갑이 있어요. 요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우리가 그랬죠. 자본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도 있고 자본잉여금도 있고 합쳐서 그냥 잉여금 이렇게 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지갑들이 있는데 이게 다 모여서 자본총계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 자본잉여금에 있는 5만 원을 빼서 이렇게 5만 원을 자본금에다가 보내주는 겁니다. 왜? 자, 신주를 10주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자본금이 5만 원 늘어나야 되니까 이 5만 원을 여기다 보내가지고 신주 발행의 재원으로 쓰라 하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원을 가지고 신주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자본 총계 내에서 잉여금이 5만 원 빠지고 자본금이 5만 원 증가하는 구조니까 무상증자를 할 때는 자본 총계는 변화가 없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몫인데 주주의 몫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무상증자를 하면 잉여금이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잉여금에 여유가 있는 회사라야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다. 자,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회사가 좀 부실화돼서 손실을 많이 낸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결손을 내게 되면 그 결손을 보전하는데 잉여금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익잉여금은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는 재원이 되고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결손이 났을 때 그 결손을 메꾸는 데 자본잉여금을 쓸 수도 있고 물론 이익잉여금도 결손 해소에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잉여금이 든든하게 되면 회사가 좀 부실화돼가지고 뭐 자본에 빵꾸가 날 때 펑크가 날 때 그때 그걸 메꿔놓을 수 있는 게 되니까 잉여금은 막 그 함부로 쓸 수가 없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두둑하게 있으면 무상증자하는데 잉여금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증자 재무구조, 자본구조가 안 좋은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긴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무상증자는 이제 왜 하는가?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 패친 중에 어느 자산운용사에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K자산운용 같은데 여기 저 키움자산운용에 계신 분 같은데 그분이 뭐 페이스북에 그냥 한 마디 툭 올려놨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상증자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한번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밑에 이게 댓글도 달기도 했었는데. 도대체 무상증자는 왜 하는가? 무상증자는 왜 하는가? 자,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가 관리 차원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론적으로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벤트예요. 그냥 회계적인 이벤트. 잉여금을 빼서 자본금에 전입을 시켜주고 전입받은 자본금만큼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배정해주는 회계적인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본 총계는 불변한다. 다시 말해서 주주의 몫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호재로 이론적으로는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다. 그게 왜 호재로 작용하냐면 주가가 좀 싸 보이는 착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5G 그 통신 장비 회사 KMW가 지금 뭐 주가가 한 6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100%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회사의 기준 주가는 3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100%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발행 주식 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거니까 지금 발행 주식 수만큼 더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준다는 이야기니까 주식 수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 일단은 기준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그 주식 그 거래가 진행되면서 주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3만 원으로 떨어지고 유통 주식 수는 두 배로 늘어나니까 우선은 3만 원, 주가가 싸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 주식 수 증가에 따라서 활발한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거래량이 증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수익성이 탄탄하거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무상증자로 주가가 좀 조정되더라도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조정되더라도 단기간에 그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6만 원짜리 한 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보유 주식의 가치는 6만 원인데 이 회사가 100% 무증을 하게 되면 나는 3만 원짜리 주식 두 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원래 6만 원짜리였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에 단기간에 주가가 원위치를 찾아간다면 내가 가진 주식은 6만 원짜리 두 주가 돼서 12만 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에서 여기 최종적으로는 12만 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 주가가 무증으로 조정된 주가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다시 원래의 그 주가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게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고, 제가 이 그 하나 재밌는 그 사례를 하나 드렸죠. 이게 2012년 초에 셀트리온 주가가 36,300원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 반기 말에 33,000원이거든요. 셀트리온 주가가. 그러면 이 주가가 16.5% 하락한 거냐? 하락한 거냐? 그러니까 2012년도 10월 달에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어느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매도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가 상반기에 16.5%나 하락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16.5%나 하락한 이유가 공매도 때문이다. 그러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회의원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 5월 달에 셀트리온이 무상증자를 합니다. 무상증자를 하는데 9주 한 주당 신주를 이렇게 0.5주를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50% 무상증자를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49.4%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무상신주를 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자기 주식에 대한 무상신주가 조금 빠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50%가 아니고 한 49.4% 정도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상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25일입니다. 자 5월 25일까지 이 회사의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지 무상신주를 받습니다. 내 주식 한 주에 대해서 0.5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25일까지 이 회사의 주주가 되려고 하면 언제까지 회사 주식을 사야 되냐면 여기 23일까지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D 플러스 3이니까 요 23일이 무상신주를 받기 위한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거래일이 되는데 자 23일이 여기 무상신주를 받기 위한 마지막 거래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인 24일은 이때는 이 회사 주식을 사봐야 무상신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상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24일을 우리가 권리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권리락일이라고 하고 이 권리락일에는 조정된 기준 주가로 장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정된 기준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자, 권리락일 개장 전에 기준 주가, 요 24일에 기준 주가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권리락 직전일 종가 나누기 1 플러스 무증 비율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락 직전일이면 23일이고 이 23일의 종가가 얼마냐면 41,600원이거든요. 그러면 자 5월 24일의 기준 주가라고 하는 거는 41,600원 나누기 1 플러스 우리가 앞에서 무상증자 비율이 49%니까 0.49 즉 41,600원 나누기 1.49 정도를 하니까 27,85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4일은 개장 전에 27,850원을 기준 주가로 해서 9시 정각에 딱 거래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권리락일의 5월 24일에 종가는 얼마냐면 28,500원. 그러니까 기준 주가인 27,850원보다는 조금 오른 가격으로 종가가 됐고, 이날 이후부터는 무상증자 비율을 감안하여서 다 주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반기 말일 날 종가는 3만 300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2012년에 연초의 가격은 무증 비율이 적용이 안 된 가격이고, 6월 29일에 종가는 3만 300원은 무증 비율이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놓고 올랐다, 연초에 비해서 올랐다 내렸다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무증 전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 셀트리온 주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날이 자 권리락일입니다. 이날이 권리락일이거든요. 자, 이 권리락일 이후에 형성된 요 주가는 무증이 적용된 주가입니다. 근데 요 권리락일 이전에 이거 있죠. 이것도 같이 무증을 적용하여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 HTS 같은데 아니면 MTS 같은데 보면 회사 주가 차트가 나와 있죠. 이 차트가 회사가 무증을 하거나 유증을 하였을 때 이 무증과 유증을 다 반영을 한 차트입니다. 반영을 한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하고 과거의 주가를 같은 기준에서 비교를 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요게 지금 2012년도 초의 주가잖아요. 2012년도 초의 주가는 이랬고, 그 다음에 6월 말이니까 요점이겠죠, 그죠? 셀트리온의 6월 말의 주가는 이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를 하면 연초 대비해서 반기 말에 주가가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올랐습니다. 주가는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무증 상황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이때 그냥 그 주가 그거 그대로, 그 다음에 6월 말에 주가를 그대로 놓고 16.5%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때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하는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과감하게 무상증자를 때려서 주가를 떠받치면서 주가가 굉장히 이 과거의 이 앞의 흐름보다도 굉장히 좋게 지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 공매도 했던 사람들은 다시 이제 그 커버링을 해야 되고 뭐 그랬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무상증자 기업의 차트를 볼 때는 그 당시의 시세의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된 차트를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보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들이 말하는 그 무상증자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주가치 제고라는 겁니다. 주주가치 제고. 그래서 왜 그러면 무상증자가 주주가치 제고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상증자를 해도 자본총계는 변화가 없다. 그 주주의 몫은 변화가 없는데, 다만 이것을 주주가치 제고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식을 무상으로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배정하기 때문에 주주 환원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왜 무상증자하냐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주주가치 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주가치 재고라고. 그래서 잉여금을 주주들한테 풀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외형상 주주 환원적인 성격이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아, 이 회사는 뭐 주가 관리에 좀 신경을 쓰는구나 이렇게 인식들을 하죠. 그 다음에 아, 이 회사는 자본 구조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렇게 호재로 작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를 병행을 하면 그 유상증자 참여율을 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 유상증자 실권을 좀 억제시키는 그 무상증자를 뒤에다가 갖다 붙여버리면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기존 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하고 실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놓는 신주 인수권을 내가 사가지고 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이 회사 주주가 되어가지고 바로 이어지는 무상신주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그 매수 유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주가에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상증자는 주가에 일반적으로 약간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 악재와 호재를 이 짬뽕을 시켜가지고 주가를 좀 방어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보면 주식회사 짬뽕이 20% 유상증자하고 50% 무상증자를 병행을 한다고 하면 자 우리 주주 달봉이가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달봉이가 짬뽕 100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유상증자 20%를 하게 되면 한 주당 0.2주를 배정하니까 유증이 끝나고 나면 달봉이 주식은 120주가 되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또 무증 들어갑니다. 50% 무증 들어가면 120주의 절반은 60주니까 120주에 60주가 더 붙어서 달봉이가 가진 주식은 180주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달봉이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100주가 있다. 유상증자 실권을 한다. 그러면 역시 100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증이 가니까 무증 50% 하게 되면 50주밖에 못 받죠. 그죠? 그러니까 150주가 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달봉이 같은 경우는 자기 지분에 이제 희석 효과가 발생되는 거고 만약에 이 짬뽕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회사, 잘 나가는 회사 같으면 달봉이 입장에서는 무조건 유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유증에 참여를 해야지 그만큼 무상 주식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병행을 하게 되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실권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황, 이 달봉이 같은 애들이 유증 실권을 해서 신주 인수권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신주 인수권을 사서 이 회사 주주가 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왜냐하면 바로 무상증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상증자를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증, 무증, 주가의 악재적 요인과 호재적 요인을 결합을 시켜서 주가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이 있냐면 우리 IPO를 앞두고 발행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10월 6일 날 그 SK바이오사이언스 저 증자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내년에 그 IPO 예정돼 있죠. 그죠? 그 뭐 우리 그 뭐 밸류가 뭐 한 뭐 1조, 2조 뭐 그렇게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회사 발행 주식 수가 몇 주냐면 이 회사 발행 주식 수가 불과 204만 주에 불과합니다. 지금 조 단위의 밸류를 받는 회사의 발행 주식 수가 204만 주밖에 안 되면 이 주당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공모가가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자, 주식 수도 얼마 안 되고 공모가도 엄청나게 높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면 이 거래량도 좀 딸리게 되고 주식 자체가 워낙에 이게 비싸다 보니까 이 주가가 좀 빌빌 헤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 주당 두 주의 무상증자를 일단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실제로 IPO 할 때 주식 수를 더 늘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봐야 주당 두 주 무상증자를 해봐야 408만 주 더 늘어나니까 이거 다 합쳐봐야 몇 주죠? 612만 주밖에 안 되죠. 예, 이것도 아마 주식 수가 좀 부족할 겁니다. 이 회사 밸류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IPO 할 때 실제로 주식 수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IPO 앞두고 미리 무증으로 발행 주식 수를 이제 이렇게 늘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원래 SK케미칼이 합성 수지하고 그 백신 의약품 사업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백신 의약품 요 부분을 물적 분할하죠. 이렇게 케미칼은 합성 수지만 갖고 물적 분할해서
100% 자회사로 만든 게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고 그 이 앞에 상장했던 회사는 이름이 뭐죠? SK바이오팜. 아, SK바이오팜이죠. 그죠? 그거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SK바이오사이언스의 그 증자 감자 그 현황을 보니까 그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2018년 12월 달에 그 우리 사주 조합을 상대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SK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100%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유상 증자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보면 지배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제일 위에 이제 최창원 부회장이 SK 디스커버리 45% 가지고 있고 디스커버리가 한 35% 케미칼을 지배하고 케미칼이 이제 98% 정도, 98.4%, 0.4% 정도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 우리 사주 조합이 뭐 한 1.84%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지배 구조가. 그리고 이제 지금 코넥스 상장 기업에 시큐센이라고 뭐 바이오 그 인증 뭐 전자 인증 업체라고 하는데 요 시큐센 같은 경우도 지금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을 하는 김에 지금 무상 증자를 합니다. 1대4로. 1대4라고 하는 것은 9주 한 주당 4주 증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자 전에 한 186만 주인데 새로 744만 주를 무상으로 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가는 김에 주식 수를 좀 많이 늘리고 주식 수를 많이 늘리니까 이제 기준 주가는 좀 떨어질 거니까 이제 어떤 주식에 대한 접근성도 좀 높이고 발행 물량도 조금 거래량도 좀 활성화시켜서 코스닥 가서는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무상증자의 기본에 대해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뭐 필수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렸고 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몇 개의 기업 사례를 가지고 무상증자와 주가와의 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너무 설명. 너무 잘하면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바로 꽂혔기 때문에.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